오리새끼 달란. 네네. 네. 제 삶이 어렸을 때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운 오리새끼가 사실은 동화 속에 보면 백조잖아요. 백조죠. 근데 이제 오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미운 오리새끼가 된 거죠. 네. 제가 다섯째 딸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명을 더 딸로 낳았으니까요. 7마리의 미운 오리새끼를 낳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백조를 낳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저는 태어난 덤의 인생이죠. 그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죠. 옛날에. 그래서 남동생은 밥을 먹을 때 아빠랑 조기랑 이런 불고기가 있는 상에서 먹었고 저희는 큰 이런 대야 같은 데에 채소 집어넣고 고추장 버무려서 항상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광경들.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싶었더니 엄마가 이제 불러앉히면서 여자들 인생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라라고 이제 저희한테 심어주셨죠. 저는 밭을 메고 있을 때 제 남동생은 저희는 가보지 못한 유치원을 이렇게 노란 모자 쓰고 가는 걸 호미를 들고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부럽게. 네,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그런 게 기억에 남는데 그 남동생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데뷔를 했고 방송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혜련의 동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남자인데 실력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연기한답시고 대학로에서 10년 이상을 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엄마도 늘 아들 하나 있는 게 일이 살라면 뭐하러 태어났노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동생도 너무너무 괴로워했었죠. 어머니 성대모사를. 이제 입장이 살짝 좀 바뀌게 된 거네요. 바뀌었죠. 동생이 뭐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알만한 어떤 작품에 출연을 했었나요? 큰 작품에는 많이 출연을 했어요. 실미도라는. 대작이잖아요. 천만. 거기에서 훈련병으로 뽑혀서 제대로 실미도 같은 곳에서 살긴 했어요. 한 8개월. 근데 나오는 건 한 8개 정도 나와요. 사대원이라고 소리치고! 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 나왔는데 헝가리에 해외 촬영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병헌 씨랑. 그래서 이제 되나 보다 했죠. 됐다. 전화를 해외로 전화를 해봤더니 뭐하냐 했더니 아이쇼핑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신이 없대요. 그래서 거의 뭐 대사도 한마디 정도 이제 가셔야 합니다. 뭐 이 정도. 그 동생분이 작년에 그 SBS에서 했던 그 연기 오디션 프로그램. 기적의 오디션. 기적의 오디션. 나오셨었죠. 사실 그래요? 뭐 오달수 씨랑 계속 연극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10년 동안 무명이지만 배우로 사는데 그냥 신인으로 또 오디션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해봐라 했어요. 근데 뭐 몇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네. 그래 해봐라. 뭐 네가 뭐 더 이상 잃을 게 있겠냐. 가서 마음껏 펼치고 와라. 얘는 뭐 속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아. 제스 그로마는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알아서 쑥쑥 컸습니다. 걔가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곧잘해요. 옛날에 연극했을 때 엉망진창을 하던 애가 아니고 호흡도 좋고 3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오디션을 탄연해서 하는데 사실은 면회도 안 돼요. 이제 연예인이니까 몰래 주차장으로 갔죠. 잠깐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한번 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게이 역을 하는데 오달수 씨랑 했던 이제 게이 역을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걔랑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해본 거예요. 언제 이걸 배웠니? 라고 하니까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가서 연구도 해보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걸 살려라 하면서 하나 그 까만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귀걸이도 하나 채워주면서 약간 이런 데는 콜도 해서 잘해라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왔죠. 뭘 한다고? 염소랑 사랑을 한다고?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나 지금부터 내 방으로 올라갈 거야.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질 거야. 밤 11시 반 정도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예, 바로 나와요. 11시 반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아유. 떨어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60명 들었어요. 60명 중에. 그래 한 새벽 2시 반까지 지금 부모 마음이자 그렇죠. 선생님 마음이자 잠을 못 자는 거죠. 아이고. 새벽 2시 반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 며칠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가 딱 왔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야, 붙은 거 축하한다. 그냥 그랬어요. 내가 그냥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라가지고 진짜 된 거야? 그랬더니 30명 안에. 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쭉쭉 올라갔어요? 생명을 띄워서
멘토를 정해야 돼요. 근데 곽경택 감독